대로가 되는 부분도 같이 예, 금융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발전에서는 고정가격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꾸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 설비는 자산과 담보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잔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. 지난해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, 집중 지원, 융합 얼라이언스, 수출 산업화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그 기반을 발판 삼아 에너지 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.